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요새 신성조님 제가 젠2를 쓰려고 하는데, 뭐 3600을 쓰려고 하는데 B450 박격포 괜찮나요? 아니면 신성조님 제가 X370 보드 쓰고 있는데 젠2 갈아타도 그대로 보드는 쓰고 괜찮은가요? 혹은 신성조님 X570 보드가 너무 비싸요. X470 보드 중에서 좀 괜찮은 보드로 대신 쓰는 건 어떤가요? X570 싼 보드 쓸 바에.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 오늘 다 담아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게이밍 프레임을 보여주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보드 이상 써라. 혹은 이 보드는 쓰면 좋지 않다. 근데 그 내용이 제가 생각에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저랑 함께 표를 쭉 보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표를 보기 전에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450 박격포는 B450 프로포나 아니면 위에 토마호크 아니면 뭐 그 카본 AC 이런 제품들이 다 이거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X370 프로포는 얘는 좀 B350 중에서 중가형 되는 애들이나 아니면 X370에서 제일 저렴한 놈이 얘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470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X470에서 가장 비싼 애들 아니면 X370 중에서 가장 비싼 애들 크에나 게이밍 7 뭐 타이치 이런 애들이 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570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비록 27만원 28만원 밖에 안 하는 제품이지만 40만원짜리 X570과 비슷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좀 이따 보일 거예요. 왜 얘가 40만원대랑 비슷한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X570 프라임 프로는 37만원, 38만원 하는 제품이지만 사실 20몇만원짜리 X570 저렴한 애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좀 이따 증거가 나오니까 대충 라인업을 이렇게 생각하고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표 안에 있는 맨 앞에 거는 그 최대 클럭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거는 평균 클럭을 얘기하고 마지막 거는 최소 클럭을 얘기합니다. 3900X 썼을 때 각각 게임에서 클럭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체크를 다 했고 뭐 평균 클럭 유지율이나 최대 클럭이나 최소 클럭을 이렇게 영상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찍어놨지만 시간이 무려 8시간 넘는 영상이라서 여러분한테 편집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제자 생방을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린 표만 보고 생각하죠. 표에 봤을 때 웃기게도 박격포가 3900X를 가장 프레임을 잘, 아 프레임이 참 클럭을 잘 뽑아주고 있어요. 맞죠? 이게 부스터 클럭 평균 기준이거든요. 가장 잘 뽑아주고 있어요. 한 개 코어 부스터 터진 게 아니라 올 코어 부스터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X370M이 또 특이하게 3700X를 제일 잘 버텨주고요. 그리고 전원부가 제일 좋다 그랬던 X570 오로스 엘리트가 3600을 가장 잘 클럭을 뽑아주고 있어요. 대신 웃기게도 전원부는 좋은데 3900이라고 3700X는 못 뽑아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제가 이거 말고도 보드가 몇 개 더 있어요. 뭐 있냐면은 크로스 헤어 8버전이나 아니면은 그 애절하게 고가형 게이밍 X버전 있거든요. 걔네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랜덤이에요. 아직까지는 바이오스가 최적화되지 않아서 XFR 기능이라고 AMD의 부스터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CPU마다 중구난방이고요. 분명히 이게 제일 싼 보드인데 이상하게 제일 비싼 CPU를 잘 받쳐주고요. 이놈이 전원부가 제일 좋은데 이상하게 제일 싼 CPU는 잘 받쳐주는데 위에는 못 받쳐주고요. 이놈은 그래 너는 X570이니까 제일 높은 보드를 받쳐 아니 제일 높은 CPU를 받쳐주는 거 이해하는데 이상하게 낮은 애들 또 못 받쳐줘요. 이 얘기는 딴 거 없어요. 바이오스 설정 문제입니다. XFR이 지금 제대로 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많은 영상들을 보고 참조하는 게 솔직히 저는 조금 틀리다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 뭐 폐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이오스 최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드별로 지멋대로 증근 안방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사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게이밍 기준으로. 아시겠죠? 다만 이건 있습니다. 레모버는 확실히 잘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B450 박격포가 좀 레모버가 잘 되는 편이었고요. X470 보드가 좀 안 되고 X470도 마찬가지로 좀 안 됐어요. X570 보드들은 비교적 오버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이상한데 신승전님, 저는 3400도 들어갔는데요. 저는 3600도 들어갔는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사용한 거는 가장 사용하기 편한 C다이 삼성 메모리고요. 그 중에서 수율이 좀 구린 놈을 썼어요. 저도 B다이 메모리 쓰니까 이거보다 보통 200에서 300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프라임 프로는 4000도 들어갔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보통 C다이 메모리 사용할 거고 수율이 나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충 이쯤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게이밍은 여기서 그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바이오스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부스트 컬렉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결론은 그겁니다. 바이오스가 별로다. 그러면 작업이 진짜 중요할 거예요. 작업은 이거는 뭐 아무리 바이오스가 업데이트 된다고 작업에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보드들이 각각 VRM이라고 하는 메인보드 전원부 있죠. VCC 전원부. 코어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고정이잖아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다고 이거 품질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품질에 따라서 트림값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거는 메인보드 품질이 좋아야 확실히 잘 받쳐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거도 충분히 있고요. 여러분 이거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B450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B450이 3600은 뭐 문제없이 잘 받쳐주더라고요. 보시면은 3600 B450 눌러볼게요. 클럭 유지율도 좋고, 이거 30분짜리 영상이에요. 클럭 유지율도 좋고 PPT만 중간에 한번 취소서 오릅니다. 이 PPT랑 TDC랑 EDC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프 쭉 봐주세요. PPT만 한번 100% 찍고 나머지는 안 찍죠. 안 찍죠. 온도 문제도 없고 TDC 문제도 없고 EDC 문제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 클럭이 얼마나 나온지, 최소 클럭이 얼마나 나온지 제가 일일이 적어뒀어요. 자, 요 표를 보고 난 뒤에,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표를 한번 봅시다. 표를 봤을 때 그래 3600 네, 방금 영상을 봤어. 평균 클럭은 4.15 정도 나오고 최소는 4.05를 지키더라. 그리고 TDC 쪽에서만 문제가 있었다. PPT 쪽에서만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PPT에 제약이 걸렸다는 거예요. 3600하고 3700X는 PPT에 제약이 걸렸고 3900X는 둘 다 걸렸어요. TDC랑 PPT 둘 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신수녀님 PPT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뭐 TDC 그런데 TDC가 뭔가요? PPT 같은 경우에는 CPU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얘기합니다. CPU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 그러니까 MOSFET이 이제 전기를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전원부가 전기를 변환해서 CPU한테 넘겨주는 최대 전력량이 얼마인지 그거를 PPT로 표현을 하고요. TDC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발열. 전원부 발열이 높아지면은 이 TDC가 한계가 걸리면서 공급하는 전류량을 줄여버립니다. 온도가 과부하되면서 이게 타버리거나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아버린다니까요. 이거는 전원부 발열을 확인해서 최대 전류량을 막아주는 기능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EDC가 있었죠. EDC는 제가 여기에 표기는 안 해놨는데 EDC 같은 경우에는 이 전원부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크치.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최대 피크치까지 땡겨 쓰는 경우가 드물고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애초에 전원부가 부실하지 않은 이상, 아주 싸구려 모스펫 쓰거나 아니면은 페이지 숫자가 적지 않은 이상, 아시겠죠? 출력 그냥 최대치라 보시면 돼요. 이 전원부의 출력 최대치. 그래서 제가 여기에 표기를 안 해놓긴 했습니다. 봤을 때 그래서 B450M 보드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3900이나 3700을 버티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전원부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600은 잘 터졌지만 3700이나 3900X는 덜 터졌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자, 잘 보세요. 3900 플러스 B450 박격포를 돌렸을 때 영상입니다. 아까 전에는 PPT만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보이시죠? TDC까지 제한이 걸려버립니다. 이거 전원부 발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약이 걸린 거예요. 품질이 그리 좋지가 않으니까요. 마찬가지로 PPT도
전원부의 품질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변화 효율이 떨어져서 한계에 걸린 거예요. 이거 두 개만 한계 걸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아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EDC 같은 것도 제약이 살살 걸립니다. 3900좀 쓰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3900을 버텨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봤자 클럭은 0.1밖에 안 떨어졌는데요. 제일 좋은 제품에 비교해서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성능은 작업물 뽑아줄 때 뭐 5%까지 느리게 뽑아주거나 그러긴 해요. 3900X를 B450에 사용은 가능하나 성능이 다소 하락할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에 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X370M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3600도 제대로 못 버텨줘요. 3600도 제대로 못 버텨주는데 얘는 자, 잘 보세요. 3600이 일찌감치 PPT 제약이 걸려버려요. 일찌감치 제약이 걸리고 여기서부터 쭉 오랫동안 제약이 계속 걸려있습니다. 보이시죠? 거의 화면이 끝날 동안 15분 동안 PPT가 제약이 걸려요. 이 문제 때문에 전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겁니다. 전원부 품질이 구린 거죠. 그래서 제약이 걸려가지고 요놈은 못 버텨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3600을 쓴다면 그냥 B450 박격포급 이상 쓰시면은 문제없이 사용할 거고요. 3700X나 3900X도 사용은 가능하나 다소 성능이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 X370M Pro 4 같은 경우에는 셋 다 사실상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작업용도에서는 그렇다. 게이밍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 CPU에 제 성능을 끝까지 다 발휘하는 뭐 인코딩 렌더링을 하신다면 저가형 메인보드인 X370M Pro 4는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타이치는 어떤가요? 타이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3900X나 뭐 3700X, 3600 전부 다 최소 클럭은 잘 유지를 해줍니다. 이 최소 클럭이 잘 유지해주는 게 TDC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TDC 전류가 제한이 걸리지 않으면은 최소 클럭은 별로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원부에 발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최소 클럭은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PPT 공급 전력량이 제한이 걸리면 평균 클럭 유지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4.1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그보다 조금 내려가서 뭐 4.01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타이치가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보죠. 어떤 걸 볼까요? 가장 비싼 3900X에 타이치 보드를 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EDC가 제약이 처음부터 걸린 상태 시작이에요. 이 전원부는 140까지 공급할 수 있는데 그 140A를 풀로 이 CPU는 뽑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부터 빨간색 걸린 상태 시작합니다. 보드의 전원부 품질이 140A까지밖에 공급을 못하니까 쭉 보이시죠? 근데 보시다시피 실제로 CPU가 사용하는 전력이 140이 여기 걸려있더라도 충분히 142W까지 잘 CPU한테 넘겨주고 있으니까 클럭이 꽤나 유지가 잘 되는 편입니다. 평균 클럭은 하락하더라도 최소 클럭이 별로 안 내려가는 거죠. PPT와 TDC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CPU한테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밥량은 조금 줄어서 결국 이제 평균 클럭이 유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PPT나 TDC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소 클럭까지 까지진 않았다. 타이치는 그래도 전원부 품질이 요 위에 두 놈보다는 확실히 좋구나. 작업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위에 두 놈보다는 좀 좋은 성능을 보여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570 그러면 이 뭐 얘가 전원부 제일 좋다 그랬는 어로스 엘리트는 어떤가요? 자, 어로스 엘리트 한번 보세요. 어로스 엘리트는 애초에 PPT나 TDC, EDC 전부 다 넉넉하게 수치가 늘어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뭐 30분 내내 돌려도 사실 50%도 안 써요. 얘는 3950을 쓴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보드예요. 보이시죠? 문제는 뭐다? CPU 온도밖에 없습니다. 왜?
얘가 전력 공급을 최대한 받아 먹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은 만큼 발열이 심해지는 거야. 얘는 쿨링만 적절하게 해주면 이 보드는 3950을 쓰든 3900을 쓰든 성능 저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작업 용도로. 이해하시겠죠? 온도만, 리미트 온도는 95도입니다. 95도만 안 넘어가면 클럭 다운은 없어요. 온도만 잘 맞춰주시면은, 제가 오로스 엘리트를 겉에 보는 표기, 그 페이지 값으로 물론 추천하긴 했지만, 모스펫도 좋은 거 썼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한테 추천한 거예요. 여러분이 작업을 하드하게 하실 거면은 확실하게 어로스 엘리트는 잘 받쳐줍니다. 어? 그럼 프라임 프로는 어떤데요? 프라임 프로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더 비싼 프라임 프로는 왜 내가 추천을 잘 안 하는지 잘 보세요. 프라임 프로는 EDC에서 제한이 걸립니다. EDC에서 제한이 걸려가지고 보시다시피 클럭이 다소 유지가 덜 돼요. 평균 클럭이. 맞죠? 프라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 때문에 그런지 평균 클럭 유지율이 확실하게 어로스 엘리트보다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보드 사실 때 전원부를 좋은 걸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 옵션으로 이 보드 전원부의 제약을 어느 정도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PPT나 TDC나 EDC 전부 다 제약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력 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설정 일일이 다 하고 쓸 줄 모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애초에 스펙이 좋은 제품을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모스펫 단순 곱하기 해가지고 최대 출력 계산해가지고 이 보드가 좋다는 건 틀리다. 설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바이오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효율에 모스펫의 효율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실험 결과는 어땠어요? 확실하게 기본 스펙이 좋은 보드가 작업용도에서는 잘 버텨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이제 표를 올려드릴까요? 그 표를 올려드리면은 그 표를 보고 전원부 품질이 튼튼한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에 넘기도록 할게요. 벌써 17분이나 떠들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피곤하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번에는 PPT, TDC, EDC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요게 삼각형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스터클럭 어떻게 터지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신성조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물러나고 다음번에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